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할 거는 젠틀맨, 저번에는 젠틀맨 스나이퍼 리뷰를 유튜브에서 했었죠. 오늘은 젠틀맨 샷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미스터리 버블에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이고요. 자, 이 샷건 같은 경우 일단 그래프상으로 보자면 세이버입니다. 세이버 샷건, 트론 샷건, 엑스칼리버 샷건과 뭔가 그래프 막 비슷하죠. 일단 인게임 내에서 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 샷건이랑 아예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명중률이 약간 낮고 무게는 똑같고요, 연사속도도 똑같고요, 자동조준은 젠틀맨이 좀 더 높네요. 그쵸? 자, 강변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더 센 방어구 안 꼈겠죠.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HC 맞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상 MC라고요? 아, MC 오케이 참소리 승무원 킬게요. 끼고 펫 다 빼고 펫 빼주세요. 자, 6월 11일 새롭게 추가된 미스터리 버블 아이템 젠틀맨 샷건 리뷰 추천해주러 오세요. 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나 무게감이 약간 느껴져요. 브루트보다 약간 가벼운 느낌? 아, 근데 부스터가 잠깐만, 아 부스터 좀 잘 꼈는데 하자.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레이더 거리는 코튼급입니다. 코튼, 자, 레이더 거리는 코튼이고요. 중거리 데미지 한번 볼게요. 쏘는 거는 캡샷, 쏘는 건 캡샷인데, 아 근데 연사도 거의 캡샷급이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집탄율이 안 좋습니다. 집탄율이 많이 안 좋아요. 세이브를 그런지 총알이 몇 방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이버류라 그런지 7발 했다가 데미지만 약간 더 센 정도. 그래도 뭐 이런 캡틴요나 뭐 세이버류 같은 경우는 근접에서 한 방이 뜨겠죠. 당연히 한 방이 뜨고요. 일단 죽고 오고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장거리는 집탄율 안 돼서 많이 죽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한번 서보세요. 장거리, 중장거리 한번 해볼게요. 서 계세요. 여기 서 계세요. 자, 약간 뒤로 가서 한 여쯤에서 한번 쏴볼게요 여러분. 레이더가 그래도 꽤 잡히는 곳에서. 자, 집탄율은 거지입니다. 데미지 한 발 한 발이 데미지는 괜찮긴 한데 집탄율 확실히 거지고요. 그냥 세이버 샷건인데 뭔가 세이버 같지 않은, 반동 없는 세이버? 반동이 그렇게, 반동 있네요. 반동이 있긴 있는데 세이버류보단 없다. 일단 한마디로 거지다. 한마디로 거지다 볼 수 있네요. 자, 샷건 못 끼셨죠? 아이, 끼면 안 되는데. 코튼 있으시나요? 무채네. 근데 벽부키샷 하면은 당연히 한방 뜨겠죠. 왜냐면 이게 근접 데미지 한방 세기 때문에 세이버나 캡틴유 샷건들은 다 한방 떠요. 근데 이게 캡틴유라는 건 아니고 세이버인데 총알 없는 세이버입니다. 다섯 발. 레밍턴이 6발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세이버 라이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일단 보자 그러면. 무게만 한번 측정해보죠. 무게 측정 35초 갑니다. 샷건 들고. 아, 내 부스터가 근데 애매해서. 근데 부스터 아니요, 지겠다. 자, 내가 이길 거야. 야, 이거 부스터 똑같나 여러분들? 형님들 이거 중복 부스터 패치됐나요? 똑같은 거로. 아, 레밍턴 5발 알겠습니다. 아, 똑같았어? 자, 일단 여러분들 젠틀맨 샷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신 것도 저랑 똑같이 느끼실 걸 생각하는데 저는 이 샷건 쓰레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야, 내가 봤을 때 요즘 나오는 아이템들은 다 그냥 모양만 바꿔서 능력만 좀 똑같이 베껴가지고 수익만 좀 창출하려 하는 것 같아.
야, 젠틀맨에 어울리지 않는 무기다 이거는. 어? 졸라게 멋지고 졸라게 깐진하고 졸라게 세야 젠틀맨이죠. 근데 쓸만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장은요, 저는 쓸만한 것 같긴 해요. 레밍턴 유입니다. 레밍턴 세이버 트론 샷건 일단 한번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시고요. 자, 일단은 전체 총알 수는 1.5리터를 끼고 40발 그리고 탄창수는 5발입니다 오, 집탄율이 여러분 진짜 안좋아.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집탄율이 너무 안좋아. 이런 샷건 안좋습니다. 역시 그래도 코튼 샷건이 짱짱맨. 캡틴 샷건, 코튼 샷건, 로드마니 샷건, 어? 캡크 샷건 짱짱맨. 아, 중계방 난리 났어요? 알겠습니다. 어, 중계방 왜 그래요? 형, 중계방 형님들. 확실히 젠틀맨은 그래도 스나이퍼가 나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스나이퍼도 총알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리뷰했었던 젠틀맨 스나이퍼 리뷰를 보셨다시피 노점이 잘 맞긴 한데 그것도 뽀록일 뿐이에요, 뽀록. 어, 진짜. 그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스나이퍼 탑은 별슈팅 스나, 어, 그리고 샷건은 뭐 캡틴 샷건류, 그리고 또 이글아이, 그리고 또 코튼 골드. 나는 진짜 캡틴류에서 가장 좋은 거는 별캡크 샷건이라 본다. 진짜 이 샷건이 총알도 가장 탄창도 많고 데미지도 세고, 이게 무엇보다 일단은 버프하는 총알 많은 게 장땡이야. 자,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코튼 샷건이 가장 좋죠. 라이플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버스트 라이플 뜨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코튼 라이플 쓰고 있는 추세. 그래도 버스트 라이플 확실히 아주 좋습니다. 버스트 좋고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나온 젠틀맨 샷건 결과 별 5개 중에 한 개도 주기 아깝다. 예, 쓰레기입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